Hav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Damn. Yeah. 우선 저는 식품 칼로리 함량은 어느 정도 알지만 요리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식용유를 쓰면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써봤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요. 우선 제 경험상 달걀을 6개나 익혀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하면 맨 처음 투하시킨 달걀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고 달걀부터 다 우선 깨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켭니다. 노른자 다 터치고 그냥 휘저어요. 막 휘저어요. 계속 휘젓다 보면 이게 중간은 계란들이 두껍게 있어서 천천히 익는데 사이드 쪽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지 않게 사이드를 계속 긁어서 리필해줘야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익는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전체적으로 눌러붙는 것이 있나 확인하면서 숟가락질을 멈추면 안 돼요. 거의 다 됐어요. 나무 숟가락을 쓰는 이유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긁어줘야 돼서 쇠숟가락을 들고 이 짓을 하면 후라이팬이 다 망가지고 저도 와이프한테 망가질까봐 나무 숟가락을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갈색빛을 띠면서 타기 시작하면 불을 꺼줍니다.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구수한 후라이 향이 올라오면서 식욕이 돋아집니다. 그리고 밥에 투하시킵니다. 단백질이란 게 가장 대표적으로 닭가슴살이 있고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여러가지 단백질 식품들이 많지만 가장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은 단백질 식품이 바로 달걀이라고 합니다. 닭가슴살이 냉동실에 쌓여있긴 하지만 너무 질리고 어떻게 맛있게 해먹는다고 별 생쇼를 다해도 닭가슴살은 어쩔 수 없는 닭가슴살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달걀을 삶아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존나게 안 까지는 거예요. 제가 보시다시피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일일 단백질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거라 대여섯 개는 기본으로 먹는데 이거 까다 보니까 머리털이 다 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해먹으면 단백질이 손상되나 궁금해서 조사해봤더니 웬걸 단백질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라이를 해먹기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식용유로 인한 칼로리가 높아지거나 지방 함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건강하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건데 식용유를 뿌리고 조리해 먹는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식용유 없이 요리하다 보니까 이쁜 계란 후라이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스크럼블식으로 밥에다가 비벼 먹자 해서 이런 요리가 탄생했습니다.